손실이 많아요. 할렐루야. 명품교회 내 집을 옆 사람 보고 전도 좀 합시다. 한 번 더 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저께 대단한 행사를 잘 치루었습니다. 아주 많은 팀들이 성황을 이루었고 우리 성가대도 애썼어요. 근데 2%가 모자랐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좀 수준이 약간 딸렸어요. 우리보다 못한 데도 있겠지만 3등 안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억울하니까 쪽수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숫자만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교회에 아주 프로페셔널한 찬양팀이 있는데 소년소녀 합창단이에요. 저 어제 또 한 번 놀랐어요. 얼마나 청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지. 그 아이들이 여기 오는 바람에 다른 교회한테 기 좀 죽이고 자존심 좀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쪽수로 밀어붙였다 소리밖에는 안 들어요. 식당에서는 약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시에 식사를 제공하는데 전혀 혼잡이 없고 얼마나 정갈하고 맛난 음식을 했는지 사람들이 막 칭찬이 자자하고요. 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또 배고프다고 떡 만들어가지고 떡을 또 안겨가지고 보내니까 이렇게 인심우한 교회가 어디 있겠냐고, 아마 지구상에는 수원 명성교회밖에 없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웨딩 선교부에 너무너무 애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또 필리핀에 입당 예배 갔다 와서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책임자들은 비행기표를 다시 페널티 물고 앞당겨 끊어가지고 들어와서 음식 준비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잘했다고 얼마나 칭찬이 자자한지, 그냥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어서 음식은 좀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맛있게 했으니까 잘했죠. 그래서 힘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괜찮았어요. 앞으로 1,000명이 더 붙어도 3,000명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 이 행사가 여러분은 좀 다소 고달플지 모르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수준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런 행사를 치러보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많은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감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뿐 아니라 이번에 스텝으로 기획하고 진행했던 분들, 와,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구나 하는 것 새삼 느꼈는데, 젊은 사람들이요, 다 대기업의 많은 경험과 이 실제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잘하는지, 이렇게 귀한 성들 만나게 된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의사와 변호사가 한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의사한테 환자가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내 병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떻게 낫기는 하겠습니까? 지금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대화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의사가 불평을 하면서, 아, 나는 말이야, 내가 진료 시간 끝났는데도 자꾸 전화해가지고 이리저리 묻는 것 때문에 피곤해서 내가 못 견디겠다고, 변호사님은 어떠냐고, 시간 외에 상담 오는 사람들 상담 받느냐고 그랬더니, 아, 받고 말고요,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대신 변호사 상담료를 따로 받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이 의사도 나도 그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다음부터는 시간 외 진료비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에 왔는데, 다음날 의사가 본 것은 변호사에게서 날라온 청구서였대요. 변호사한테 의사가 몇 마디 물어봤더니 상담료 청구서 보냈더래요. 변호사 다 그렇대요. 뭐 여기 변호사 있어도 오해하지 말고, 의사들은 안 그렇지요. 여러분, 부끄러움과 게으름,
지난날의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지난날의 게으름은 게으름이 아니다. 진짜 부끄러움은 지금의 부끄러움이고 진짜 게으름은 지금의 게으름입니다. 지금 내가 게으른 줄 알면서도 게으름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이고, 여러분, 지금 내가 게으르다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거,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지금은 온도가 좀 내려갔나 보네요. 예배 시작 전에 보니까 뒤에서 부채질하고 있던데 뒤에는 에어컨을 온도를 아주 높여놓으라고 그랬어요. 더욱게 만들으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와도 아주 땀을 쫄쫄 흘리고 가게. 자고로 이분들, 내가 오늘 마음을 고쳐먹는데 뒤에 앉았다가 조상이 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에 앉았다가 조상이 망한 경험이 있어서 죽어도 앞에 안 오는 사람들 에어컨 가지고 장난해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팔자가 뒤에 앉을 팔자면 그냥 에어컨 켜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갈등이 생겨요.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게 있는데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부끄러움이라고요. 또 지금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빨리 고치지 못하는 거, 이게 게으름이에요. 빨리 고쳐야 되는데 부끄러운 짓 하면서도 고치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시편 제1권의 마지막 편인 오늘 본문 41편은 질병 가운데서 치료받고 그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주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 본 시편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데요, 선을 베푸는 자가 받을 축복, 비난과 회방을 즐기는 사악한 인간의 본성과 주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연약한 자를 돌보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빈약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보살피는 선한 자가 받을 세 가지 축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의 축복의 첫 번째로 재앙에서 건진받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아내 의원들은 다 어디 갔는지, 안에서 늦게 오시는 분들 자리도 잘 잡아드리는 것도 예일 텐데, 에티켓을 아마 한글말 하니까 잘 모르나 봐요. 에티켓, 에티켓. 자고로 여성은 궁뎅이가 무거우면 안 됩니다. 궁뎅이가 가벼워야 돼. 이거 한번 퍼질러 앉으면 일어날 줄도 모르고 이러면 궁뎅이가 아마 3천 근은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학교 다닐 때 궁뎅이 넓은 여자들 뭐 선생님 가르쳐서 5천평, 3천명, 3천평 이러면서 약 올렸던 이런 생각 나요. 여 선생님들 히프가 좀 사이즈가 넓어가면 아, 5천평이라고, 5천평. 조금 덜 넓으면 3천평이라고 그랬는데, 설교하는데 안내위원들이 잘 안에서 이렇게 또 옆구리로 갔다 오는 겁니다. 무거우면 안 돼요. 가벼워야 돼. 바닥바닥바닥. 우리 손녀 하나 있는데 얼마나 바지런한지. 이건 뭐 잠시도 손발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지 할애비를 닮았는지 그냥 계속 바닥바닥바닥바닥 이러고, 우유를 먹으면서도 바닥바닥, 잠을 자면서도 곤히 앉아요. 계속 크 이러고. 아주 부지런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아주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털 부적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 딱 질색인 사람이에요. 그냥 기질이 성격이 그래서 바닥바닥하고 뭔가 활동적이고 이거 좋아하지. 자, 오늘 다윗은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한다는 1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돌본다는 뜻이에요. 권고한다, 돌본다.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부족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돌봐준다는 거예요. 돌봐줘.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행에 대해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유하고 지체가 높은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지체가 낮고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이런 거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좋은 일들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데 이 일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명감이라는 게 뭐냐?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게 사명감이에요.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사명감이라고요. 적어도 나는 성가대 사명이 있다고 믿어진다면 좋아도 싫어도 피곤해도 안 피곤해도 해야 되고 내가 안내우연의 사명이 있다면 엉덩이 의자에다 붙이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이고 서가지고 사람들 안내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긴급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 이게 사명감인 거예요. 내가 우리 여교역자들한테 그대들은 예배 시간에 밖에서 혹시 회 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회. 옛날에 우리 양계 보면 닭들 양계 케이스가 있지만 그거 말고 회가 있어요. 이렇게 닭은 습한 데 자르면 이게 병 걸려요. 그래가지고 나무로 회를 담아놓으면 닭이 다 거기 밤에는 거기 앉아가지고 그러고 회 타고도 이렇게 자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한테 예배 시간에 저 바깥 2층 로비에 의자 놨는데 거기 회 타고 있느냐? 내버렸는데 지금 보이야 말이지. 저기도 카메라 하나 좀 설치를 해가지고 중간에 모니터에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부탁했거든요. 다는 아니라도 적어도 두 사람 정도는 안에 와서 항상 예배당 분위기를 살피고 이 헬퍼의 역할, 도우미의 역할이 필요한지 좀 봐라. 그랬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여성 데리고 사는 남자들 팔자가 뻔합니다. 그런 여전사 데리고 사는 유목사 팔자가 뻔합니다. 교회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인데 이런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감이라고 하는 건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여성들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가정에서 부부가 살아가는데 밥은 누가 합니까? 속으로 우리 남편이요? 글쎄요. 성경의 밥은 여성이 하고 그 다음에 청소는 남자가 해라 이런 룰은 없어요. 그런데 불문율처럼 우리 문화 속에서 밥은 꼭 부인들이 한다고요. 어느 가정은 재밌는 가정이 있어요. 삼복더위에는 일주일 동안 우리 주방은 쉽니다 이렇게 써붙였대. 그래서 밥 안 했대. 일주일 동안 이 더운데 무슨 밥이냐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방은 일주일 동안 쉽니다. 그래서 밥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재밌는 집도 있죠. 그걸 또
아주 애교로 받아들이는 남편, 또 대단한 남편이죠. 그런데 사회활동을 해도 일단 우리 문화 속에서는 여성이 밥을 하는 걸로 이렇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끔 뭐 남자가 하는 집도 있겠지만 대부분에 여기 뭐 안 봐도 거의 80, 90%는 여성들이 집에서 밥을 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늦잠 자고 싶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귀찮고,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면서 가서 밥해놔야 되지요. 그런데 그 밥도 또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돼가지고 그냥 미안스럽기도 하고, 반찬을 했는데 갖다 줬더니 남편은 또 앉아가지고 반찬이 짜니 싱거우니 뭐 밥이 되니 지르니 막 그러면서 잔소리까지 하지요. 에, 내가 이거 때려치고 안 한다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도 밥을 해요. 눈물 먹고.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남편과 자녀들을 잘 이렇게 음식을 영양가를 잘 먹여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 게 사명이니까 좋아도 하고 싫어도,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좋아서만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이것이 나에게 사명이다 생각할 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나만 밥하냐? 네가 좀 해봐라 그러고. 지난 금요 기도에 인도하고 집에 갔어요. 안 가려다가. 왜냐하면 여행 갔다 와가지고 땀으로 막 범벅된 옷들 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갔는데 저는 빈둥빈둥 이러고 소파에 앉았는데 내 아내는 그 빨래 다 정리해서 세탁기가 다 돌리고, 나는 잠들었는데 자기는 늦게 그거 다 널고 자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아내예요. 이게 사명이니까 그렇지. 물론 밥을 하도 가끔 하다 보니까 좀 밥을 잘못할 때가 있기는 해요. 저는 진밥은 딱 질색 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도 죽으면 싫지요. 근데 진밥실한다니까 어떤 분들은 밥을 설계해놔요. 또 반은 익혀놓고 반은 생살해놓고 또 그런 것도 싫어해요. 밥이라는 건요, 뜸을 훅쩍 들여가지고 구실구실하게 해놓으면 이거 반찬 없어도 먹을 만해요. 근데 아무리 반찬이 좋아도 밥맛 자체면 이거 바이라, 이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압력밥솥 나가서 얼마나 밥하기 좋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밥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보리쌀 닦아가지고 거기다가 쌀 한 움큼 위에다 깔고 거기다 가마솥에다 불태서 하는데, 우리는 뭐 누나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일하러 가고 그러면 내가 딸 대신 열심히 밥을 짓는데, 어떤 때는 이게 손을 딱 담궈가지고 물을 여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쌀이 보리쌀이 마른 쌀이냐 덜 쌀이냐, 이거 물을 더 붓느냐 덜 붓느냐, 이게 또 감을 여기다 이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담궈서 물을 요만큼 하고, 어쩌다 보면 물이 적어가지고 이게 된 밥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옆에 가만히 보다가 솥뚜껑을 눌고 바가지로 물을 쳐서 자, 그래. 그러고 또 불을 은근히 떼는 거예요. 어떤 데는 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퍽퍽퍽퍽 이 소리가 나요. 아, 이건 진밥이다. 그러면 불을 은근히 세게 떼면 다 타버립니다. 그러면서 물을 말려요. 그러면 또 이게 밥이 된다니까. 요령이야, 요령이. 여성들이 밥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밥 하나도 잘못하면 어떻게 사명 감당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건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은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돼도 해야 되고 은혜가 안 돼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비우 거슬란다고 때려쳐버리고 기분 좋으면 가서 앉았고 이런 사람은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죠. 기분에 좌우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에 좌우되는 사람. 기복이 심해요. 기복. 그냥 조금 좀 괜찮으면 올라갔다가 조금 싫으면 또 툭 떨어졌다가 막. 이 기복이 심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 금요일 날 저녁에 필리핀에서 돌아오는데 그렇게 기류가 나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비행기가 갑자기 큰 비행기인데 흔들린다더니 툭 떨어지는데
오장육부가 싹 가르는 것 같더라고. 막 얼마나 이 기복이 이 충동이 있고 막 그러는지 사람을 불안하게 하더라고. 여러분이 사명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촐랑촐랑촐랑하고 자꾸 이렇게 엎어졌다 잡혔다 이러면 목사도 불안하고 성도도 불안하고 다 불안해, 다 불안해. 그 보는 사람들이 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갚아준다고 그랬으니까,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좀 기다려요. 기다려, 기다려. 농부가 농사 폐농했다고 그 다음에 농사 안 합니까? 또 씨 뿌려요. 지난해 폐농을 했어도 이게 사명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 하는데 내 기분에 좌우될 수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며 갇힌 자를, 빈약한 자를 돌아본 자들을 그 행위대로 선한 상급으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선한 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옥 갈 사람들 보고, 너는 어째 내가 배가 고프고 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추워할 때 입을 걸 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우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상급받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추울 때 먹을 걸 주었고 추울 때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다. 아이고 주님, 저희들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주님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 누구한테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이 성도들, 교회 나와 있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분들, 이분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보여야 되고 믿음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빈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아름다운 행실, 이건 누구를 위함이냐? 다 나를 위함이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그래서 당신이 빚을 지신 것처럼 선한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찌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의 행위를 잊으시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동일한 보상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살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살게 하시리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육체적 질병이나 원수의 회방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다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 축복이 있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쇠약한 사람들 병 고침 받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빈약한 자를 돌아본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붙드시고 고쳐 펴시나이다라는 구절을 음미해 보십시오. 마치 사랑 많고 자상한 의사가 환자의 아픈 부위를 세세히 살펴보면서 아주 친절하게 정성스럽게 치료해 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아주 세세하게 살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이런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영혼의 의사요 치유자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자상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따뜻하고 자상한 성품이 물씬 풍기는 시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단순한 질병 치유자의 차원을 넘어 상한 심령까지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다윗이 자신의 질병이 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진솔한 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모든 병이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채찍으로 댈 때도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병이 뭐 암병, 당뇨병, 고혈압 뭐 걸렸는데 이게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 질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징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질병에서 노임받고 해방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육체적 질병을 통해 죄 문제를 발견하는 다윗의 차원 높은 신앙이 본문에서 돋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상한 심령까지도 치유함을 받는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벼로 상처받은 이웃을 따뜻이 감싸주는 사랑의 사람이 이런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 약한 자란 단순히 물질적인 면, 세상적인 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고 힘이 없다 이런 사람만 가난하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대상, 마음에 상처받은 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 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신자하고 기존 신자하고 싸웠다면 누구 나무래야 되느냐? 오래 믿은 사람이 혼나야 돼요. 명성교회 먼저 온 사람하고 나중 온 사람하고 쌈박질했다, 누굴 야단쳐야 돼요? 먼저 온 사람 야단 맞아야 돼요. 어른하고 애하고 싸우면 누구 나무랍니까? 야, 이 새끼야, 너 왜 어른한테 덤벼? 그렇게 혼두내긴 하지만 그러나 어른 보고 자, 채통머리 없이 저 어린 꼬마, 아니 6살짜리하고 싸우고 있네, 싸우고. 어른 나무라는 걸. 믿음이 오래됐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 어린 사람하고 싸우면 오래 믿은 사람이 야단 맞아 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들 잘해야 돼요. 우리 명성교회 먼저 온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초신자들을 잘 챙겨주고 돌봐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상처받지 않게 해줘야 돼요. 애기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데요? 애기가 이겨요. 아무리 어른이 막 흐르고 겁주고 별짓 하다가 애한테 치게 돼 있어요. 하도 뗐으면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챙겨주고 돌봐줘야 돼요. 이러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상급 받는 거예요. 오늘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사람, 살펴주는 사람 축복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막아주고 질병에서 건져주고 또 고통에서 평안 주고 하나님이 건져줘요. 세 번째, 영영이 주님 앞에 서는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본시 종결 부분에서 12절에 주께서 나를 영영이 주 앞에 세우리나이다 그랬어요. 이는 곤고하고 곤핍한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한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임할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곧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은 언제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사실 고대 군주국가에서 감히 왕 앞에 설 자가 누굴까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만이 왕 앞에 설 수 있어요. 왕의 인정을 받는 사람만이 왕 앞에 설 수 있어요. 철저하게 왕의 사랑을 받고 신임받고 인정받는 자 아니었습니까? 이런 자들은 왕이 존재하는 한 행복이 보장된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총애를 받으면,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이 보장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그러니 우리가 우주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서게 되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생에서뿐 아니라 내세에서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본문 5절로 9절에서 보면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믿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대적들은요, 예수 옛자만 불러도 듣기 싫어하고 교회 교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무슨 우리가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여튼 이 악인들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잡아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은 성도가 넘어지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여러분 넘어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성령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다가 교회에서 넘어지면 마귀가 좋아한다고요. 마귀가. 왜 우리가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지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원수들의 도발을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내 마음속에 도발하고 교회에 도발할 때 단호하게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들의 특징은요, 거짓과 간악이에요. 거짓말하고 간악함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들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 어느 때나 거짓과 악한 말을 합니다. 성도가 생활 가운데 조그만한 틈만 보여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파고들어와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하고 거짓으로 성도를 매장하고 따돌림받고 외톨이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는 왕따, 나는 왕따, 그래서 자기는 왕따 됐다고, 우리 교회에서 나 왕따 됐다고 갈등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만들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열등의식, 소외감 이런 걸 갖다 줘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거 극복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어요. 열등의심 그리고 소외감, 버림받았다, 나 버림받았다, 목사님한테 버림받았다, 성도들한테 버림받았다, 그 다음에 열등의심,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누가 고립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결국은 고립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몰라요. 이런 잘못된 사고, 이런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성도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걸러 넘어지게 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하지만 원수는 날뛰어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백이라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은 변하기 쉽습니다. 배반하기 쉬우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다윗은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9절에서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도다. 그렇게 친하게 떡 먹고 밥상에 둘러앉아 친숙했던 사람들인데 전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등을 돌리고 배척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누구를 기댈 수 있겠어요?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산전수전 많은 아픔을 겪은 다윗으로는 하나님밖에는 믿을 리가 없고 하나님께밖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오늘 제1권 마지막 편인 41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참구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도울 때 그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세상은 배반하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돌보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요 성도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10절로 12절에서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생뿐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곳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빈곤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건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한 자를 돌봐주고 보살피며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마음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이걸 실천해서 상급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받을 조건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초신자 믿음 약한 사람 새로운 사람들을 먼저 높여주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구원받고 자녀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